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 같지 않아요. 제가 한식 조리사 기능 자격증을 따고 나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안 보여드려서 이런 모습으로 잘난 척을 조금 해보려고. 그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옷에 또 뭐라도 튀면은 또 세탁물이 늘어나잖아요. 니까지 이게 뭘 하겠냐. 사실 음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나이 정도 되고 여러분 정도 되면은 다 음식 잘하십니다. 그냥 제가 알게 된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대박 국수집의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밀을 공개하려고 나만 알려준다 그랬는데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이거 생방송이라서. 저는 사실 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농약 비료를 안 하면 잘 길러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호박을 끊고 양파만 먹었었어요. 제가 파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파가 진짜 음식을 하면 할수록 파는 진짜 필수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포기하고 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육수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거 막 육수 내는 거는 뭐 사실 이쁘게 안 잘라도 되잖아요. 툭툭툭툭 자를게요, 제가. 이거 다 어차피 다뭐 꺼내서 버릴 거니까 육수만 잘 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파를 굽습니다. 아, 셰프의 칼로리님이 장난 아니니까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으세요. 줄여야 되겠네요, 조금. 셰프의 칼질 야매가 아니군요. 아, 야매입니다. 아, 칼질은 칼이 좋아야 됩니다. 보좌가 귀여워요.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되니까. 파도 양파도 제가 대파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다 일단 칼로 좀 결을 나눴어요. 요거는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낼 적에 이제 물을 넣잖아요. 물을 내가 다 넣으면 아깝더라고요. 아, 멀쩡한 물을. 요새 무 너무 맛있더라고. 난 요새 무 하나 갖고 무나물, 무생채, 뭐, 무부침개, 별거 다 해먹고 있어요. 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가생이에 이 무자르는 껍데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싸서 부엌에다가, 저기,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이런, 저 육수를 낼 적에 이 물을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물 할 적에, 요거는 나물 할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쁘게 잘라뒀다가. 이거 뭐, 오늘 안에 이거 볶아지겠나? 이거 불이 현창구만요.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집밥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뭐파 다듬고, 뭐 마늘 저기 다듬어가지고 조사 놓고 막 이런 일들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일주일치 정도씩은 미리 준비해서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집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너무 힘든 거야. 한 시간 반이 휘딱 지나가, 그냥 밥 해먹고 이러면은. 아, 나는 가스불이 좋지. 이거 진짜로 별로야. 솔직히. 가스에다가, 이거 가스에다 할 거야. 아이, 시원해. 달아요. 이렇게 구워놓으면 진짜 달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파 장아찌도 알려드리려고. 대파를 장아찌 해놓고 먹으면은 사실 김치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 제가 악력이 되게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혼자서 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운동을 했더니 악력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런 후라이팬을 한 손으로도 들어지네요. 옛날에 이런 거두 손으로 들었어야 됐거든요.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구울 게 있어요. 마늘. 제가 이제 해먹는 육수가 이런 색깔입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색깔은 육수를 몰래도 색깔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워서 파향과 양파 이런 것들을 다 구워서 마늘하고 육수를 내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단맛이 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제가 파뿌리가 있었어요. 냉동실에. 파뿌리를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이제 얼면서 약간 녹으니까 약간 물기가 있어. 그래서 같이 살짝 볶겠습니다. 저 살림 참 잘하지 않아요? 파뿌리도 아끼고.
버리지 않고. 제가 막 저를 칭찬하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좀 물을 넣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제 알이 구워져서 제가 물을 부은 거예요. 육수를 내기 위해서. 아, 이거는 나중에 다 걸릴 거예요, 망에다가. 그래서 약간 부스러기 있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파 넣겠습니다. 고운파. 네. 아, 여기는 가스불이 조절이 조금 어려워서 약간 타는 게 있어. 이게 깨끗한 냄비에다 볶았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끊을 때 다 망에다가 걸르세요. 아까 우리가 썰어놨던 목껍데기들 다 집어넣으세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또 꼭 넣어야 되는 다시마. 다시마 넣겠습니다. 사실은 다시마는 오래 끓여도 상관은 없는데 중간에 끓이려면은 꺼내려면은 사실 나중에 넣어도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남편이 아침마다 양파를 먹는데 얌전하게 또 이렇게 양파를 까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슬쩍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돼요. 그리고 양파는 껍질에 더 영양이 많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멸치입니다. 요거는 사실 내가 집에서 다 덮어왔어요. 냉장고에서 꺼내면 약간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손주한테 이 멸치에 똥을 좀 빼주라. 머리 자르고 배를 갈라서 이 큰 다시 멸치를 다 한번 덮었어요. 후라이팬에다가. 그러면 하얀 분이 나와요. 그럼 그 분 나올 때까지 볶아가지고 같이 여기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내면은 30분만 끓여내요. 아주 길게도 말고 딱 30분만 끓여내시면은 육수가 이런 육수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로 집에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급할 때 콩나물국도 그냥 콩나물만 넣으면 돼. 뭐 여기 지금 마늘 이머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꺼낼 때 소금간이나 뭐 아니면 멸치 액젓 이런 걸로 간 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넣으시고 마늘 조금만 더 넣고 싶다면 그거 넣으시고 파 썰어놓고 하면 끝이야. 그리고 음식이 너무 쉬워.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한 개? 그 정도? 근데 우리 식구는 매운 싫어해. 그래서 그런 걸 못 넣어. 그냥 내가 먹을 때면 내 거 위에다가만 살짝 썰어서 칼칼하게 먹죠. 육수는 이렇게 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파를 안 좋아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이건 약간 갈라서 조금씩 먹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좀 갈르겠습니다. 자, 파를 제가 조금 더 굽겠습니다. 한 요거 5cm 정도씩 잘라주세요. 너무 크게 말고 5cm 정도씩. 그리고 이건 파 장아찌 하는 거예요. 파 구운 장아찌. 별것도 아닌데 작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세상에 재료는 같아도 아이디어다. 근데 이장갑은 좀 끼면서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버릴 때 너무 아까워. 투명 장갑은 좀 덜 아까운데 이거는 진짜 아깝더라고요. 요새는 재료들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무슨 요리인지 알 수 없는 퓨전도 되기도 하고 또 그 특이한 그 한 재료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돈도 많이 들고 뭘 넣으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요새 단순 요리에 빠졌습니다. 뭐 양배추 하나 갖고 한다든가 양파 하나 갖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드보라님 요리 방송 하시면 좋을 듯이요? 소상공인 돕는 일도 좋지만 볼수록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 너무 하고 싶은데 오감독이 누가 그거를 보겠다고 그걸 하려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익히는 시간 이런 거 다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니까
또 이게 방송이 재미없으면 어떡하냐. 이래서 뭐 구워서 사실 살짝 우리 뭐 이뮤니퓨 소금이나 이런 거를 쳐서 드셔도 되지만 요거 살짝 장아찌 하면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또 새콤 달콤하게 할 거거든요. 아주 달콤은 아니고 약간의 단맛. 그리고 파가 파를 샀는데 너무 많다 아니면 누가 파 농사를 져가지고 막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파 어떻게 저장하세요? 어떤 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것도 괜찮고 파에다가 그 멸치 액젓을 부어서 담가 두세요. 그러면은 그거 아무데나 써도 너무 괜찮아요. 소주 두 잔에 보관. 그러면 소주 두 잔에 보관하면 강옥희님 그 소주 맛 들은 파가 괜찮나요? 아 소주 맛도 변하지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맛이 안 변해요? 오 그거 괜찮겠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시면은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또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대파 지금 비싸지만은 비싸지도 않을 때 막 농사 지었다고 막 한 움큼씩 막 이만큼씩 주잖아요. 이만큼씩? 그럼 미치겠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지금은 고기굴쩍에서 내가 고소 먹고 그러니까 좀 난데. 대파장아찌 계란볶음밥 해보세요. 그거 막 계란볶음밥. 파를 익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노릇노릇 익혀가지고 모으세요. 요거는 지금 육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요게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집에서 체에다가 놓고 다 빼세요. 그러면 국물만 깔끔하게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식은 다음에 일회병에다가 보관하시면은 정말 맛이 구수하고 달고 맛있는 육수가 나옵니다. 이거 일단 우와 이거 안 들어지는데 내가 놓을까 이거? 이거는 집에서 우리 남편이 다 해주기로 했나.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구워서만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장을 뿌릴 건데 이제 양념장을 또 뿌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간장을 1:1:1로 하겠습니다. 1.150 정도 넣겠습니다. 간장도 요 밑에 CU 같은 요만한 거를 판대요. 우와. 자, 똘초 1:1입니다. 똘초 같이 넣습니다. 약간의 정종을 넣겠습니다. 약간 정종을 한 100 정도 넣겠습니다. 아까 육수 할 적에 내가 표고버섯 넣으려고 기둥 잘라놓은 것들 넣으려고 가져와 놓고 안 넣었어. 여러분 이건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약간의 빨간 고추를 제가 썰어놨던 거 냉동고에 있어서 살짝 넣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약간의 생강청 같은 거를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생강조청이 있어서 생강조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청을 넣겠습니다. 건강식단이니까 설탕 안 넣고 조청을 넣겠습니다. 설탕은 그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단맛만 있으면 되지 굳이 1:1:1로 하면 엄청 달아요. 이제 새콤, 약간의 새콤달콤. 보면은 넘치죠? 넘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한 4-5시간 있다가 드시면은 간이 싹 배가지고 아주 맛있는 팥장아찌, 구운 대팥장아찌가 됩니다.